오늘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스가랴서에는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 환상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련된 그런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이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천상에서의 법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법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편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는 지금 세 종류의 존재가 등장을 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말하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서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총독 수룹바벨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로 더럽혀진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하는 인물로 하늘의 법정에 서 있는 거죠. 또 이 환상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존재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굉장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를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지 않고 단수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수종되는 천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었다고 한다면 복수로 사용되었을 텐데 단수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이 천상의 법정에서의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그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대적자, 고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 그러면 끊임없이 대항하고 공격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인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디아볼로입니다. 이 디아볼로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사탄과 마귀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어때요? 여러분 동일한 존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야고보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소한다, 고발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참소한다는 말이에요. 참소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이 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이게 참소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 마귀의 주된 임무가 뭔지 알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마귀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들추어내고 까발리면서 끊임없이 고소, 고발하며 정죄하며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충동과 유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분이 달라졌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화를 내기도 하고 여전히 옛습관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탄이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비방합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해?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참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한 자각과 죄책감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자각과 죄책감은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사 그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반면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죄책감은 뭐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패배시키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하여 느끼게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자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은 누가 갖다 주는 거죠?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죄의 자각은 목표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또 패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며 대적하였듯이 사탄 마귀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참소하며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요, 어디에서 대적을 하죠?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거죠. 자,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성경은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라고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위치에 대하여, 그 포지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에미노라고 하는 이 앞에 전치사 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이 사용되었어요. 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탄은 대제사장의 오른편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서 있으면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멸시하듯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른쪽은 언제나 우월한 자리, 유리한 자리, 보호하는 자가 서 있는 자리를 말할 때에 성경은 오른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에 그의 위치가 오른쪽에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에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 우월한 자리에서 어때요? 여호수아를 멸시하듯이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높은 자리에서 멸시하듯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대적을 하고 참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무런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자신을 참소하고 택한 선민을 대적하는 사탄의 참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비난하고 참소하고 정죄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때의 여호수아의 참담함이 어떠했겠어요? 택한 선민을 대표하는 자가 그것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자신의 우편에 서 있는 사탄에 의해서 참소를 당할 때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잘못된 행위나 태도에 대하여 주엄하게 꾸짖거나 책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향해서 아주 주엄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여호수아를 옹호하십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옹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근거는 뭐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에 어떻게 택하셨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크다든지 더 우월하다든지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정하셨을까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죄값이 치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사탄이 지금 정죄를 하고 참소를 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한 나의 백성을 너는 더 이상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천상의 법정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사탄의 참소 앞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사탄이 우리 죄를 까발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고발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옷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말하는 그 죄가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할 때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볼까요? 다 같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참소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밤낮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권이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밤낮 사탄은 참소하는 자인데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다고 말해요? 사탄의 참소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의 참소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있잖아요.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수많은 죄의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고 내 죄를 사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란 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허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은 죄를 가지고 들추어내고 까발리면서 참소하고 정죄할 때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 사탄이요, 우리의 죄를 참소하면서 파고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 죄를 까발리고 들추어내고 참소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내가 아니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초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행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의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 초인이 될 이유도 없고 고행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것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나를 두르고 지키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보혈의 능력을 잘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